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뜨겁게 밝혀줄 성화가 도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40개 자치단체를 경유한 후에 평창에 불을 밝혀줄 텐데요. 성화 맞이 현장을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지는 강남 스타일, 그리고 경찰과 지적장애인들의 춤 열전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오는 29일 개막을 앞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성화봉송을 위해 모인 지적장애인 선수들과 국제경찰성화봉송위원회 경찰들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성화봉송은 지적장애인 선수와 성화봉송 경찰만 가능하며 평창대회에는 한국경찰 10명을 포함한 전세계 경찰과 선수 등 130여 명이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찰관들이 직접 성화봉송에 참여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도 이 숭고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 파이팅! 평창 파이팅! 지난 17일 아테네에서 체화돼 이날 나경원 조직위원장의 손으로 옮겨진 성화는 두 개의 루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스페셜올림픽을 알리고 오는 29일 평창으로 도착해 다음 달 5일까지 대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